안녕하세요. 프로그래밍 시간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것은 마진거래에 대해서 계속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제가 마진거래에 대해서 다 만들지 못했어요. 어떤 거냐면 롱숏 분석에서 차트로 나타내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가 아직 끝내지 못했거든요. 어떤 부분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한 개는 끝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계 거래소 롱숏 가장 큰 비율을 가지고 있는 세계 거래소 비트파이낸스, 비트맥스, 바이낸스 이세 개의 거래소에 대한 전체 거래소별 롱숏 비율을 제가 구했어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 중에서 한 65%가 롱이고 그 다음에 35% 정도가 숏에 걸려 있다는 거고, 그래서 롱의 비율이 숏보다 높다는 거고, 그 중에서 롱의 비율이 높은 곳은 비트파이낸스가 좀 높고, 그 다음 비트맥스가 그 다음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숏은 비트맥스가 절대적으로 높죠. 숏은 다른 부분에서 숏은 별로 없어요. 다른 거래소들은. 하지만 비트맥스에서 유독 숏이 많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전체 거래소별 차트가 아니라 그냥 거래소별 롱숏 비율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파이닉스는 92대 8 정도로 롱이 절대적으로 위에 있고, 비트맥스는 50대 50 정도로 롱과 숏이 돼 있고, 그다음 바이낸스는 40대 60 정도로 숏이 더 높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보여주고 싶은 마지막은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의 그 비트코인 전체 시장 중에서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투자되고 있는 롱과 숏의 금액이 얼마,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를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제 개수뿐만 아니라 금액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죠. 금액으로, 토탈 금액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얼마고 전체 가격이 160조 정도 되죠. 그중에서 숏의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이제 이렇게 두 개를 더 차트를 더 보완하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제 준비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바로바로 진행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 찾아보고 그런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루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반도체 관련된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대부분이 다 이래요. 어떤 일을 하자라고 했을 때 미리 알고 그걸 하는 경우는 없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서 프로그램을 완성도 있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부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차트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차트 두 개를 더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가로로 하나, 두 개의 차트, 마지막 밑에 전체 하나는 거래소별 롱숏 비율, 그 옆에는 전체 거래소별 롱숏 비율, 그 밑에는 어떤 거? 거래 금액, 비트코인 거래 뭐야 시장에 롱숏 비율이 얼만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이제 차트를 완성하고 싶은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찾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걸 찾는 거죠. 우선 파이썬에서 매트 플롯 LIB 차트 그리는 것은 전부 다이 얘를 통해서 그리거든요. 예, 그리는데 한 화면에 여러 개의 차트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거든요. 화면은 하나인데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거죠. 어떻게 그리는지를 보는 거죠. 이거 말고 이걸 그리고 싶은 거죠. 한 화면에 네 개를 그릴 수 있잖아요. 네 개를. 어떻게 그리는지 보면 하나, 둘, 셋, 네 개잖아요. 그러면 PLT 서브 플롯 이렇게 하고 PLT 서브 플롯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럼 프로그램을 짜볼게요. 제가 실제로 이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우선 차트를 그리는 부분으로 바로 이동을 하면 이쪽 부분이고, 지금 이쪽 부분에서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차트 롱숏 하는데 이렇게 할게요. 이름을 바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얘를 이걸로 바꾸고 싶은 거죠. 차트는 맞는데, 차트를 그리는 게 맞는데, 토탈 롱숏인데 토탈 전체 익스체인지 인포를 하는 거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고, 토탈 이걸 하나 그려주는 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은 그냥 토탈이 아니라 익스체인지 인포 이걸 그려주는 애가 하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고, 토탈이 아니라 그냥 거리서별 정보, 롱숏 정보. 그래서 거의 유사해요. 이 내용들은 거의 유사하니까, 우선 먼저 복사를 해놓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이제 날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은 제가 제대로 잘 만들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이제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롱숏이 들어가는 거고, 이것까지는 다 유사해요. 근데 전체가 아니라 거리서별 이걸 찍을 거니까 이렇게 하고, 자, 여기서 우선 하나씩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씩 체크를 해보고, 다 만들어지면 이세 개가 한꺼번에 화면에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었고, 제가 뽑고 싶은 것은 뭐 어떤 거냐면, 이걸 뽑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거리소별로 92, 8, 50도 50, 40도 60, 이걸 뽑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 디버그 모드로 가서 이제 디버그를 한번 해보시죠. 여기까지 들어와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다 없애버릴 거예요. 자, 4번. 그 다음에 5번 들어가서 여기 들어올 거고. 자, 들어왔어요. 그래, 들어와서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 비트파이넥스, 뭐 비트파이넥스, 비트맥스, 바이낸스가 있는데, 제가 뽑고 싶은 것은 91대 8, 이것들을 뽑고 싶은 거거든요. 비트파이넥스의 롱의 0번째, 1번째거든요. 0번째는 비율이고, 첫 번째는 금액이에요. 그럼 저는 금액을 뽑으면 되니까, 이 부분들은 다 필요 없고, 이 부분들은 지금 저한테는 필요 없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들은 이 부분 필요하고, 뽑고 싶은 것은 롱숏을 뽑고, 얘는 1번째는 금액이거든요. 저는 0번째를 뽑고 싶은 거예요. 퍼센트를 뽑고 싶은 거죠. 퍼센트, 달러가 아니라 비율을 보고 싶은 거고, 센트를 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이 퍼센트 값이 제대로 가져왔잖아요. 91대 4, 뭐 8.06%니까 따로 계산해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어펜드 추가시키면 되는 거야. 그냥 그 가격을 이거 그냥 추가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름을 붙이면 어떤 내용을 뽑아내는지 쉽게 알수 있으니까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의 내용들을 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리서별 롱숏 비율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다시 한번 디버그 한번 해볼게요. 여기로 다시 들어올게요. 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디버그를 멈춰보죠. 만드는 건 쉬워요. 지금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한 화면에 세 개의 차트를 그리는 게 핵심이에요. 자, 외우고 있으니까 4번 들어가고 5번 들어가서 차트 쪽으로 들어오면, 자, 들어왔어요. 제대로 값을 가져왔는지 확인해 보죠. 그러면
화의 값이 91대 8. 보시죠. 91대 8. 계속 그 비율은 바뀌거든요. 항상, 거리수가 항상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비율은 항상 바뀌어요. 그래서 대충 91대 8 맞고, 두 번째는 49대 50. 49대 50 맞고, 40대 60 나오면 되죠. 마지막으로. 40대 60. 맞아요. 그럼 제대로 가져온 거고. 이래가지고 이걸 한번 차트를 그려볼게요. 디버그에서는 차트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릴리즈 모드에서 바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디버그 모드에서는 차트가 제대로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4번, 5번 들어가서 차트를 한번 보시죠. 자, 오, 죄송합니다. 자, 거래소으로 롱숏이 나오는데, 자, 이거 제가 잘못 그렸어. 저는 이걸로 그릴 게 아니고, 저는 막대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안 그릴 거예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은, 전체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데, 이렇게 안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다시 할게요.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저는. 자,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 차트 그린 것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고 저는 이제 막대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는 거죠. 인터넷이 너무 좋잖아요. 제가 뭔가 만들고 싶으면 인터넷을 찾으면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몬스가 나오고 이거 제가 그릴 것은 바이낸스 뭐 이렇게 그룹을 지을 거고. 이걸로 제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런 식이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메인으로 딱 빠져나가서, 시가총액 거래 금액 5번. 보면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1번, 순위별. 1등부터 10등까지 하면 나오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이 그래프. 예. 저는 이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보시죠. BTC 해서 저는 이제 이게 비트파이낸스 롱, 숏, 그 다음에 비트맥스 롱, 숏, 그 다음에 바이낸스 롱, 숏 이렇게 보여줄 거고 0%부터 100%까지 이거 보여줄 거 아시겠죠? 오케이 그럼 이걸로 결정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이제 얘를 이 소스코드를 찾으면 되는 거죠. 이미 제가 구현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구현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저는 코인 마진 시가총액 마켓캡 들어가서 메뉴 마켓캡 들어가고 그리고 1등 여기 하면 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켓캡 볼륨. 그래서 코인 마켓캡 볼륨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이 함수로 들어가면 이제 이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는데 어떻게 그린지 그 모양을 제가 알고 싶다는 거죠. 이미 금액은 다 뽑아냈으니까 이제 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PLTRC 뭔지 모르겠어요. 다 복사하는 거죠. 복사해서 이것도 모르겠고, 셋 타이틀 들어가고, 인덱스. 뭔지는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먼저, 금액을 다, 레전드까지 하고, 필드쇼. 이까지 복사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구만. 모르겠지만 이 부분을 제가 쓸건 아니에요. 이거 차트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쓸건 아니고 이 부분도 제가 쓸건 아니에요. 쓸건 아니기 때문에 다 주석 처리하는 거예요. 차트를 그리는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이것도 다 필요 없게 됐어요. 이것들도 필요 없고 나중에 다 삭제할 거예요. 우선은 필요한 부분도 있으니까 아직 삭제는 하지 않고
자, 이 부분 통해서 이제 제가 제 걸로 갈아 넣을 거예요. 이런 것까지 다 고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차트 모양, 라인 위스, 라인을 얼만큼 두껍게 그릴 것인지, 라인 스타일은 뭐 닷인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칼라는 뭘쓸 거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 저 바꿀 건 아니니까. 쓰리 렉탱글.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넘어가고. 자, 타이틀은 뭐냐면, 우리의 타이틀은 이거죠. 거리소별 롱숏 비율. 이거 타이틀. 필요하니까 타이틀은 이걸로 바꾸고. 폰트 사이즈는, 근데 폰트 웨이트는 이거고, 바꿀 필요 없고, 인덱스가 뭔지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사용했던 얘는 인덱스가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보죠. 인덱스. n그룹. n그룹이 네임이다 하는 거죠. 네임이면 우리는 비트파이넥스 비트 뭐 이거 일 거니까 여기도 같은 게 있을 거야 아마. 네임 레전드 심볼 네임즈 우리는 뭐 이거에 대해서 네임즈는 이걸로 하면 돼요. 이거 이세 개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네임즈가 그리고 이렇게 인덱스 네임즈하고 n 그룹이 오렌지에서 인덱스가 들어간다. 이 인덱스가 뭐냐는 거지. 한번만 잠깐만 찍어볼게요. 제가 다시 찍어보고 한번 디보그 한번 해보죠. 1등. 1등에서 10등까지 하면 제가 디버그 걸릴 거란 말이야. 어? 안 걸리네? 왜안 걸리지? 다시. 이게 어떤 형태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배열 형태인지, 어떤 형태인지 모르니까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려고. 시가총액 5번, 1번, 1등에서 10등까지 하면 나올 거란 말이야. 인덱스가 0, 1, 2, 3, 4, 5, 6. 아, 인덱스는 몇 개다까지? 네임즈. 네임즈 형태가 이렇게 하면 되네요. 네임즈는 배열 형태가 되는 거고. 인덱스를 집어넣을 때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 네임즈에서 이렇게 비열로 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똑같이 인덱스가 몇 개냐? 세 개, 0, 1, 2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맞춰주면 끝나는 거예요. 인덱스는 끝났고. n그룹이 아니고 네임즈로 해서 n그룹이 몇 개냐 n그룹 이렇게 붙여주면 되는 거네요. 이렇게 하면 n그룹이 들어가는 거죠. 몇 개냐 몇 개, 몇 개냐 세 개잖아요. 우리는 세 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끝났고, 인덱스 끝났고, 마켓캡. 그래서 마켓캡은 뭐지? 여기서 한번 다시 와볼게요, 여기까지. 고 해서, 그래서 마켓캡은, 금액이 들어가는 거죠, 금액이. 그 다음에, X축이고, 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개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아직 모르겠고, 그 다음에, 레전드는, 천억 원.
이건 할 필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볼륨. 볼륨, 잠시만요. 마켓캡. 그래서 차트, 마켓캡 나오고, 볼륨 나오고. 그러면 된다는 거지. 이게 10개? 이게 뭐냐면, 이게 마켓캡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나오는 거니까, 배열 형태로 다 줘야 되는 거예요. 배열 형태로. 그럼 제가 이게 줄 때, 어떤 거냐면 배열 형태로 줘야 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배열 형태 바투는 모르겠고 얘도 주석처리 하고 바투 쓰지 않으니까 하나 둘세개 하나 이렇게 하면 하나 둘세개 이런 식으로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둘세개 하나 둘세개 이렇게 롱 하나 둘세개 받아야 되고 숏 하나 둘세개 이렇게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고 3개니까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는 없어요. 어렵게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뭐냐면 여기 0 0 1 2 3 이것도 0 1 2 3 그렇게 들어간 거 맞잖아요. 여기도 봐0 그럼 여기 바 0, 바 1, 바지 0, 바 1.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 0에 2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대 0에 롱 퍼센트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2대 숏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바뀌면서 0, 1, 2, 3, 0, 1, 2, 3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롱숏이 들어가는 거니까 위에는 이게 롱이 되는 거고 밑에는 볼륨숏이 되는 거고 바 위스 트로피 바 위스는 0.35 이건 좀 제가 선언을 해야 되고 해서 0.35 해서 그러면 끝난 거고 이건 이제 선언이 안된 거니까 이건 스케일 포맷 다음에 이거 선언을 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면 되는 거고 스케일 포맷 들어가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패치. 얘도 이제 선언이 안 돼서 그런 거고. 이것도 선언해야 되는 거고. 됐어요. 이렇게 패치도 선언되고 하면 이제 이것도 해결됐을 거고. 시가총액 거래대금. 시가총액 거래대금이 아니라 우리는 롱 숏이고 이제 이것들은 우리가 쓰지 않을 거니까 없애버리고 얘도 이제 우리는 안쓸 거니까 이것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고 X는 뭐 X축에는 코인이 아니라 롱숏 비율이고 X는 아니 익스체인지 거래소고 X는 거래소가 나야 되는 거고, G가 되는 거고,
시가총액 거래대금. 시가총액 거래대금이 아니라 Y축은 롱숏 비율이 되는 거죠. 롱숏 비율. 롱숏의 비율. 거래소별 롱, 아, 그냥 롱숏 비율.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롱숏 비율. 이게 거래소. 이건 필요 없는 거고, 우리한테는. 필요 없고, 이렇게 해서 쇼를 하면 그려주면 되는데, 중요한 건 0에서 100%까지 제가 이제 그려줘야 되는데, 그걸 Y축을 제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서 한번 일단 볼게요. 한번 보고, 저는 0에서 100%까지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나오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진 거래에서 5번 차트 숏 그러면 차트가 나올 거고, 아, 만 제대로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92대 8, 이게 92대8 정도고, 비트맥스는 50대 50, 50대 50. 바이낸스는 40대 60, 40대 맞지? 60, 40대 60. 이건 50대 50인데 왜 자꾸 이게 조금, 아, 조금 그점 얼마가 있으니까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롱이고, 이건 숏이에요. 숏 비율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리고 싶은 걸 그렸어요. 근데 여기에 숫자가 없으니까 좀 알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래 금액을 좀 적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롱숏 비율이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니까, 하나로 이걸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로. 얼만지? 이 금액이 얼만지를, 위에다가 출력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출력을. 아시겠죠? 이 금액을 출력해 주고 싶어요, 저는. 그래야 되겠죠?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퍼센트,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얼마인지를 알겠는데, 비율을 모르겠으니까, 이게. 비율하고 금액을 모르겠으니까, 좀 답답해서. 이 대충 이제 이게 몇 퍼센트다? 롱숏 비율이 뭐80 얼마다, 이거 대충 알겠는데, 이 금액이 없으니까 답답하다는 거죠. 금액. 이제 금액을 한번 나타내 볼게요. 금액을 나타내 볼게요. 금액을. 자, 그래서 금액을 뽑기 위해서는 이제 얘들을 참고를 해야 되는 거죠. 얘들을 참고하는데, 이제 이 부분은 너희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제가 참고해야 되는 것은 이제 한글로 금액을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추가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글, 이제 하나, 1달러당 하나가 얼마인지를 이제 알아내야 되는 작업을 제가 먼저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퍼센트 말고 달러를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저는 달러. 이렇게 1번을 또 가져온 거죠. 1번을. 여기서 가져올 때 롱달러, 숏달러까지 가져오는 거죠. 숏달러까지 가져오고, 뭐 이렇게 하면 됐어요. 여기서 퍼센트 바라고 할게요. 퍼센트 바즈 이렇게 하고, 하나 두 개는 뭐냐면, 어떤 거냐면, 이건 달러 바.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선언할게요. 퍼센트 바 해서 이렇게 하고, 이름을 다 바꿔줄게요. 퍼센트 바. 퍼센트 바. 이렇게 하면 되고, 달러 바는 달러 값들을 이제 가져오는 거니까, 여기서는 제가 롱 달러를 가져오고, 숏 달러를 가져오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 달러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원화로 바꿔주는 작업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원화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온화로 이제 나오는 거고, 너무 금액이 커요. 3천억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이것처럼 디바이드 바이 조 이것들을 새로 구해야 돼요. 이 구하는 부분이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주면 어떻게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다 구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할 건데,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이건 퍼센트 바가 아니라 이 퍼센트 바는 롱 퍼센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숏 퍼센트 들어가는 거고, 그럼 퍼센트 값들을 여기서 구하는 거고, 얘는 뭐냐면 달러바죠. 달러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금액을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에 대해서 이제 3600억이면 상당히 길어지니까 이거 짧게 바꿔줘야 되니까 이러면 이제 어떻게 더 큰지를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1번 그래서 유틸에 넘버 투 코리안, 이게 유틸에 들어가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보죠. 어떻게 넘버가 들어오고 넘버 값을 100으로 나누는구나. 이 값도 아이드 기본 값은 100으로, 안 주면 100이고 주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안 주면 그냥 기본이 100이고 디바이드 100이고 주면 이제 그 값에 따라서 나누기를 한다는 거고, 이렇게 가변적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 여기서 가장 큰 수를 또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맥스 값을 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뭐냐면, 포 밸류 인 달러 바즈 0 이렇게 해서 가장 큰 값을 찾아야 되니까 맥스는 0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if 맥스가 크냐 작냐? 뭐 밸류보다, 그러면 맥스는 밸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맥스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줄 때 이제 맥스 값을 이렇게 보내주면 되는 거고, 이러면 이 값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맥스 값을 보여주는 거고, 이게 왜 이렇게 빨간색이지?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되고 숏도 해야 되니까 0,1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포 바 인 달러 바즈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바가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코드 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거 다 디버그 할 거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고, 디버그를 할 거니까 맥스를 쓰면 안 되나? 왜 맥스를 쓰면 안 되는 거지? 맥스라는 애가 있는 모양이야. 그래서 맥스 밸류라고 하면 되죠. 바꾸면 되죠. 맥스 밸류 맞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달러 바즈 이거 바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지 밸류 해서 맥스 밸류 그럼 D
디바이드가 나올 거고, 했으면 이제 디바이드로 다 나눠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 거죠. 디바이드로. 이 금액을 디바이드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하나 더 있으면 되는 거죠. 달러가. 나눠줘야 되니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좀 없어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어요? 렌지로 하죠. 렌지로. 포 렌지 렌 뭐더라? 달러 바지의 크기 맞죠? 인으로 하는 거죠. 인으로. 여기 지우고 포 IDX 인 렌지 해서 달러가 이렇게 랜드로 하는 거죠. 랜드. 그리고 아이디엑스 렌지 또 하는 거죠. 뭐 어떻게 짜든 되니까 달러가 아주 아이디엑스 예. 되는 거죠. 이렇게 IDX가 아니라 얘는 이제 바지 IDX 이렇게 하고 즉 IDX는 0. IDX 이거죠. 나는 게 뭐 디바이드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줘야지만 160도 간단간단한 몫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바이드 바이 이제 이걸 표시해 줘야 되는 거죠. 디바이드 바이 디바이드 바이가 아니라 타이틀. 타이틀을 보는 거죠. 타이틀. 그 시가총액 보면 이렇게 타이틀이 붙잖아요. 이렇게 타이틀을 더 붙여주는 거죠. 이렇게. 롱숏 할 때 이걸 더 붙여주는 거죠. 타이틀.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뭐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는데 뭐 관심도 없겠지만 이 3분 다시 디버그를 하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재정거래 마진거래 4번 5번 들어왔어요. 차트 여기까지 들어왔을 거고 F8 바지는 원래 이제 달러 바는 두 개가 있잖아요. 이렇게 두 개의 배열이 있는데 첫 번째 배열을 가져온 거예요. 첫 번째 배열을 가져온 거고 첫 번째 배열에서 또 값을 또 하나씩 이 세 개잖아요. 첫 번째 배열 값 세 개를 가져와서 어떤 게 가장 큰 값인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지나면 가장 큰 값이 나오는 거죠. 그럼 맥스 밸류는 뭐요? 이게 가장 큰 값인 거예요.
이 가수를 통해서 저는 이걸 구하고 싶은 거죠. F8. 타이틀은 10억. 10억. 너무 작다. 10억으로 하지 말고 곱하기 아까 100으로 해서 10억인데 1000으로 한번 해보는 거죠. 1000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디버그 해서 지나가면 그렸어. 맞은 거예요. 4번, 5번 들어오면 여기 들어올 거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크롤링 하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아마 걸려서 디바이드 바이는 이거 나오고 타이틀은 억이네. 10으로 해야 되네. 10으로. 쏘리. 10으로 해야지만 좀더큰 수로 나눌 수 있겠네요. 다 이렇게 원래는 이거 한 번만에 딱 해서 딱 지나가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만들다 보니 이게 10억으로 해야 되는데 헷갈렸던 거죠. 4번, 5번 차트 들어와서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러면 타이틀은 이제 100억이 되는 거죠. 100억, 1000억 두 자릿수가 나는 거죠. 100억, 1000억. 자, 이렇게 했고 이제 100억으로 나눠줘야 돼요. 100억으로.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이거든요. 100억으로 이제 다 값들을 나눠줘야 되는 거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엄청 좀 길잖아요. 긴데 이걸 100억으로 나눠줄게요. 어떻게 되는지. 100억으로 한번 다 나눠버릴게요. 이렇게 나눠주면, 이거 잡아서 그런 거고, 하면 이제 값이 39. 100억 1000원이니까, 100억, 1000억이니까 3,900억 이런 거요. 근데 3,900억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거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00으로 하는 게더 3,900 1,000으로 하는 게좀더 직관적이 있을 것 같아. 1,000으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보여드릴게요. 3,900억인데 39로 돼 있으니까 좀 읽기가 불편하잖아요. 3,900억이니까 1,000으로 나눠주면 3,900억 읽기가 편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주고 싶다는 거죠. 5번.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3926억. 읽기가 편하잖아요. 3245억. 맞죠? 읽기가 편하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거죠, 저는. 이게 보면 이제 금액으로 보면 우리 한국으로 3,926억이거든요. 그러니까 딱네 자리씩 보여주는 거죠. 3,454억. 아니 이건 그게 아니고 345억. 이건 345억 정도 되고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이제 했으니까 이제 상단에 이제 금액을 출력을 해줘야 돼요. 금액은. 자, 금액을 출력해주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엑스완의 텍스트 이걸 해주면 되는 거죠, 이걸. 체인지 퍼센트 이 대신에 금액을 써주면 되는 거죠. 렉트는 중요한 게 바완의 렉트예요. 바완의 바완이 뭐냐면 볼륨이에요. 볼륨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자 이렇게 맨 끝에서 출력하기 전에 이제 이걸 해주는 거죠. 우리는 볼륨이 아니라 뭘 해야 되냐면 퍼센트 바 제로가 되는 거죠, 이게. 제로? 퍼센트 바 제로가 되는 거고. 어느 차트 위에 뿌려줄 것인지를 이제 선택하는 거라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해서 이제 값을 이제 뿌려주면 돼요. 퍼센트. 그게 바로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뿌려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미 구했잖아요. 뭘 구했냐면, 이미 이거 달러, 다즈, IDX를 구했잖아요. 퍼센트. 그래서 이거에 처음에 지금 이 부분은 롱 부분에 행하는 거니까 롱에 IDX 이렇게 IDX 값을 이제 뿌려주는 거고 맞죠? 그 뿌려주는데 세 자리마다 뿌려줘야 돼.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고 싶어요. 그래서 세 자리마다 콤마를 넣게 해서 이게 콤마를 찍는 부분이 있거든요. 콤마 every 3 디트에 콤마 찍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콤마 찍어 드릴게요. 여기서 이걸 출력할 때 util API에 있는 이걸 통해서 뿌려줄 거고 소수점은 다 없도록 할것 같아. 소수점 없도록 해줄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한번 뿌리면 되는 거고 path2는 아시겠지만 이게 되는 거죠. path2는 1번 숏이 되는 거죠. 숏이 되는 거고 여기서 path2가 되는 거죠. 파2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파2니까 1번 숏의 금액이 나오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제대로 나오는지만 확인해 보죠. 릴리즈 모드에서 제가 원했던 차트가 나오는지 4번, 5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글자는 제대로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실패한 것 같아요. 억원이 아닌데? 3,916억. 3,242억. 왜 여기는 안 나오는 거지? 롱에는? 숏에만 나오고 롱에는 안 나오는 거지. 렉트 IDX 렉트 맞는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파투 AX1 이게 잘못됐나? 아닌데. 그건 아닌데. 차트가 잘못됐어. 왜 잘못된 거지?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건가? 왜 잘못됐을까? 파원 파투 1 색깔이 다시 한 번만 정신 차리고 저게 왜 저렇게 나왔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4번, 5번. 이것도 잘못됐고, 크기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어.
색깔이 앞에 건 이건데. 앞에 건 색깔이 이거고. 레벨을 똑같이 해서 그런가? D, D, 1, 2. 레벨이 똑같아서 그런가? 이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프로그램 하다 보면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면서 하는 게 빠를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잘못했고. 뭔가 겹쳐, 두 개가. 왜 겹치는지 모르겠는데. 왜 겹친다는 거죠, 지금? 롱의 색깔은 이거고. 숏의 색깔은 이거요? 롱의 색깔은 이거고, 숏의 색깔은 이거요? 렉트렉트 겹치는 것도 아닌데? 칼라피 타이점을 모르겠네.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 네. 그렇게 내가 틀린 것 같지도 않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가? 봐봐. 이러면 제대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볼륨. 이렇게 하면 사람이 참 난감할 때가 많죠? 아무리 찾아봐도 그렇게 틀린 것 같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나오고 있다는 거죠? 단은 영역, 이거 색깔, 영역 색깔, 영역 색깔 다 맞고, 다 완, 다 투? 틀린 것도 없어. 근데 이거 막 겹쳐? 파워만 먼저 한번 출력을 시켜보죠. 바투는 빼버리고. 이렇게 하나씩 찾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하고 5번. 하나만 출력을 해도 얘가 왜 이러지? 하나를 출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거죠. 하나만 출력했는데? 이게 둘다 출력을 안 하냐? 4번이고. 그 전부터 이상하게 됐네? 이 자체가 이상해진 건가? 아, 이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네요. 이바 자체가 지금 문제일 수도 있겠네. 이래가지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문제의 요지는 폼이 아니라 저바 명령어 자체가 잘못됐던 것 같은데. 5번.
그렇죠. 이게 그바 자체가 잘못됐던 게 맞고, 차트 위에 뿌리는데 바가 잘못됐다는 거지, 바가. CLT 바? 익스완 완 파. 필트 파. 스 AX완 파. 그러면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거냐면 이걸 하고 싶어요. 파이썬 매트플로 온라인에 바 차트, 제가 지금 그리는 게 이게 바 차트인데, 텍스트 출력하고 싶다는 거죠. 이 부분인데, 이렇게 하고 싶은 걸 어떻게 하느냐는 건데, 130 이렇게 하면 된다. Y 그래서 X 파흐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파흐. 저는 지금 그렇게 이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틀리거든요. 그룹이, 저 같은 경우는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시겠지만 롱숏이 하나의 그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X1 바 AX1 바두 개씩이 들어가는 거고,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12, 14, 17, 12, 14, 17 바 레벨 바플로 바 엑스 바헤이 그룹이니까 한 번만 그룹으로 한번 찾아서 한번 해볼게요. 차트 텍스트 그룹. 그룹 바 차트. 그룹 바 차트. 이런 거죠. 이런 거 위에 올리는 거니까. 이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룹 바 차트니까. 지금
뭐야? 20부, 32, 20부, 20, 25? 20, 25? 이걸 출력하는 거거든요. 이걸 출력을 하는데, 이렇게 하고, rect1. 아, 오토레벨로 하는구나. AX바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렉트 1, 렉트 2로 바꿔. 쉽네. 그러면 렉트 1, 렉트 2, 어떤 값이 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 이래가지고 오토 레벨로 하면 끝난다는 거잖아요. 쇼하기 전에 오토 레벨, 오토 레벨, 오토 레벨이 뭐죠, 이선? 오토 레벨을 지원하지 않는데, 여기선. 아, 오토 레벨이 이거구나. 아니구나. AX1. 아, 얘가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아, 파이썬은 정말 너무 유용해서 뭐냐 하면 그냥 이렇게 해도 선언을 해도 되는 거네요. 이렇게? 이렇게도 되는구나. AX1. 오씨, 간단히 썼네. 그러니까 렉트가 어떤 내용이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렉트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디버그 한번 해보고, 이러면 간단하게 레벨을 위해 출력할 수가 있네요. 복잡하게 출력할 이유가 없네. 항상 여러 가지 방법으로 코딩이 되기 때문에 좀 편한 방법을 찾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괜히 어려운 방법으로 해버리면 나중에도 좀 힘들고 막 그러잖아요. 괜찮은 방법 구하면 쉽게 쉽게 할수 있으니까. 렉트, 예? 아, 012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렉트가 가면 나는 어떤 걸 뿌려줘야 되냐면, XY. 헤이트? 이거 한번 잡아보죠, 이거. 대체 이게 뭔지? 자, 고. 지금 뭐가 나오는 거지? 왜안 나와? 8.07. 아, 8.07. 근데 나는 이제 헤이트 8.07을 찍을 건 아니기 때문에 왜 8.07이 나오지? 8.07이라고 하면 숏이잖아요, 숏. 8.07, 이거 숏인데? 이거 숏부터 나온 거지. 난 지금 한번 출력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금액으로 바꾸는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4번, 5번. 이제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제대로 나오잖아요. 91대 83, 91대 83, 8.3, 50대 50, 50대 50, 38대
60일. 제대로 나왔어요. 제대로 나왔는데, 저는 출력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고, 이제 금액으로 출력하고 싶은 거니까, 옆에다 이제 금액으로 이제 출력을 해야 되는 거죠. 알았어요. 이제 뭔지를 이제 알았어요. 헤이트. 이제 헤이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let.get 헤이트 플러스 퍼센트 들어가고, 뭐가 들어온다? 여기에 금액이 들어온 거죠. 금액이. 제가 금액을 이제 넣은 거죠. 금액을 다 계산했어요. 어디에서 계산했냐면, 달러바 이렇게 다 해서 검했잖아요. 넥트 아니면 달러 0번을 주는 거고, 맞죠? 여기는 달러 1을 주는 거죠. 쇼 1을 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를 받는 거죠. 달러가 줄을 받고, 이너뮬레이터로 하면 인덱스까지 끌어보낼 수 있어요. IDX까지. 저는 IDX가 필요한 거죠. 플러스 달러의 IDX 플러스 닫는 거죠. 닫을 때 뭐라고? 디바이드 말고 이런 쓸데없는 것도 지워버리죠. 사람 헷갈리게 만드니까. 디버그를 내가 아까 했는데, 디바이드 바이 타이틀 어건 단위를 이제 출력을 해야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아우토스코프? 이게 왜 아우토스코프야? 아우토스코프로부터 IDX. 뭐지? 우선 얘가 아주 한번 실행이나 한번 시켜보죠. 어떻게든 나오는지. 4번, 5번. 그러면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그럼 이게 1로 해볼까? 이제 끝났네요. 이름이 같은 이름이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IDX 됐어요. 이래가지고 다시 실행을 시키면 나오겠죠? 이제 4번, 5번 또 오류가 생겼다는 거죠. 왜 생겼는지 한번 디버그를 한번 해보죠. 이럴 때는 디버그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해도 오류가 생겼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디버그 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으니까 4번, 5번. 그 디버그가 그래서 편한 거죠. 자, 여기서 분명히 오류가 생긴 문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거겠죠, 뭐. 스트링하고 문자하고, 뭐, 아니, 숫자하고 문자가 만나니까 오류가 생긴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더라?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하나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맞죠? 근데 이걸 스트링하고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길 거죠. 맞죠? 이 스트링 하면 안 되고, 얘를 str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스트링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숫자를.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str로 바꿔, 스트링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얘도 뭐야? 스트링형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달러. 이것도 금액이니까. 타이틀은 스트링이니까 괜찮을 거고. 이렇게 했을 때 다시 한번 해보죠. 4번, 5번. 뭐지? 우리가 맞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디벅을 다시 해야 될것 같아요. 확실히 확인한 다음에 디벅을 했어야 되는 건데, 확인하지 않고 이제 하니까 문제가 생기네요. 이 부분이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4번, 5번. 들어왔고, 이 부분이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찾아내야죠. 그러면 91.93% 5건도 3936. 달러바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달러바. 분명히. 달러바. 달러바는 쓰는 데가 없으니까,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이제 해줘야 되는 포맷을. 67점, API점, 콤마 에브리 3 디지트마다 하는 거, 이렇게 해주는 거고, 맞죠? 근데, 필수만은 없애버리고 싶어. 맞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디바이드까지, 타이틀까지 붙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밑에서, 이런 일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해서 타이틀까지 붙일 필요 없죠. 타이틀 붙일 필요 없이 얘만 출력하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디버그를 한번 해보죠. 디버그를 해서 제대로 고쳐졌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4분, 5분. 이게 바로 들어올 거고. 자,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러면 91.93%, 이게 3937억 원.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출력이 된 건데, 여기서 슬래시 n으로 한줄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꾸면 좋은데, 중요한 건 여기서 오류가 안 났는데, 밑에서 오류가 났다는 거잖아요. 한 줄씩 그러면 디버그를 한번 해보죠. 여기서 오류가 났겠죠? 분명히. 오류가 안 났는데? 그래서 고 했다 이거지. 오류가 났다고? 근데? 업데이트? 엑스와이. 아, 헤이트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헤이트가 있어야 되고. 헤이트는 정말 헤이트인 것 같고, 위치인 것 같고, 얘는 헤이트 스트링. 이 타이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이두 개를 분리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두 개를 분리시키고 해야 될것 같고, 이게 맞는 것 같고, 그다음 포맷이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 느낌? 이렇게 구분시켜줘야 될것 같은 느낌? 프로그램을 오래 짜다 보면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이 91.93%고,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는, 비트파이넥스의 롱숏의 비율이 91.93대 8.07, 그리고 하나로는 3937억은, 이건 또 잘못됐네. 211억. 왜 이게 안 바뀌는 거야? 이게 바뀌어야지. 이건 바뀌었어.
근데 이건 왜안 바뀐 거지? 달러 봐줘. 왜 이게 안 바뀌는 거지? 달러 봐주고 있는데? 응? 줄더 띄우고. 근데 왜? 아, 이름이 또 겹쳐서 그런가 보다. 이름이 그냥 겹치니까 얘가 헷갈려서 그렇게 잘못 찍은 것 같아. 이렇게. 다시 할게요. 이래가지고 한번. 얘가, 이름이 항상 같은 함수에 있으니까 이름이 헷갈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완전히 분리를 시켜주지 않으니까 얘가 헷갈려서 찍힌 것 같아. 맞죠? 3930. 아닌데? 왜 이렇게 공유가 되는 거지? 왜 금액이 겹치는 거지? 달러 받지, 형. 노트 안에 달러 받지. 아니, 내가 금액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얘가 잘못 금액을 산정한 것일 수도 있겠네. 이쪽에서부터 제가 이거 제대로 금액이 산정됐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4번, 5번. 맞네. 이게 잘못됐네. 이게 그 값이 그대로 들어갔잖아. 왜 그대로 들어가? 웃긴다. 아, 이게 왜이 부분이 제가 코딩을 잘못한 거네요. 여기서 잘못해놓고 제가 위에서 들어왔고, 그러면 렌즈 하면 이게 두 개가 들어올 거라면 이 그럼 0, 1될 거고, 얘는 0이 되겠지. 0. 0, 그러면 이건 바즈 인덱스는 F8 0이 되겠지? 0. 0. 그 다음에 고 F9 1이 될 거고. 네. 되고. IDX는 또 뭐? 1로 바뀌었지. 1로 바뀌었어. 그럼 달러 바지 IDX는 1이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오면 F9 IDX는 1, 근데 0이 될 거고. 이게 잘못된 거구나. 몽달러, 숏달러. 퍼센트는 제대로 들어갔어. 91, 뭐, 이렇게. 근데 달러바는 제대로
제대로 안 들어갔어. 여기서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왜 그런지 다시 뒤보고 위에서부터 잘못됐구나. 이렇게 확인하지 않고 그냥 나오면 이런 사단이 생긴단 말이야. 프로그램 개발 시간도 더 줄어들고 쓸데없는 시간에 낭비를 한다는 거죠. 이 값이 잘못 들어갔다는 거죠. 똑같이 들어갔다는 거죠. 왜 이게 똑같이 들어가? 01 롱달러 18067 숏달러 18067 똑같이 들어갔네. 아이씨. 그렇구나. 01 01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건데 됐어요. 이리 가도 고 이것 때문에 시간 끈 거죠. 예. 저렇게 꼭 뻘쭘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우선 제가 만들고 싶었던 것은 대충 만들었으니까 뭐 그걸 만족하는 거죠. 자, 91.93 3934억원 345억원 맞죠? 비율이 49:50. 비트맥스는 숏이 더 커요. 근데 3185, 3282억원 뭐 바이낸스는 210억 327 얼마 규모가 막 크지 않아요? 자, 이걸 이제 두 개 차트를 하나로 이제 표시해야 되니까 이제 이걸 합치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합치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합치는 작업을 자, 이거 두 개를 이제 저는 이거부터 거래소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나오고 있으면 좋겠고 자, 이걸 전번에 찾았던 것처럼 매트 플롯 엘라이비 해서 한 화면에 여러 이렇게 차트 이렇게 해서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출력하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겠고 서브 플롯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개가 쭉 찍힌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찍히는지 한번 보시죠. 아니네, 두 개가 나와버리네. 오? 왜 이렇게 나와? 다시 해보죠.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는 열의 개수를 가리킨다. 열의 개수. 열의 개수는 두 개고, 열의 개수는 두 개고, 행위 개수는 한 개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된단 말이야. 이 다 의미가 있는 거였는데 이러면 이제 저도 나오겠죠. 아닌데? 왜 제대로 안 나오지? 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첫 번째는 열의 개수가 두 개, 하나, 두 개. 행위 개수는 한 개. 열의 개수는 하나. 행위 개수는 두 개. 열의 개수는 하나. 두 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제대로 안 나오려나? 자, 오. 제대로 안 나와. 또 같이 합쳐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바뀐다. 합쳐지지가 않아? 그럼 다시 봐야지. 뭐가 잘못됐는지. 근데 PLT로 구해? PLT로 다 해야 되는데, PLT로 했는지 볼까요? PLT. 그랬을 때, 아, PLT 쇼를, 얘를 지금 하면 안 되고, 아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PLT 쇼를 너무 빨리 해서, PLT 쇼를 내가 다 집어넣어서 그랬던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지, 그러면. 이렇게 하고, 여기도 PLT 쇼가 있잖아. 그러면 안 돼. 한 번에 PLT 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빼서, 어떻게 한다? 여기서 PLT 쇼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잘못됐는데? 아, 맞지. 4번, 5번. 이제, 위아래로 나오겠죠? 씨, 또 안 나오는데. 뭐가 잘못된 거지? 2열 일행. 2열 일행. 일행. 맞잖아. 근데 뭐가 잘못된 거야, 대체? 봐. PLT, PLT. 픽은? 왜 제대로 안 나오는 거야, 대체. 그럼 내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기 때문에, 4번, 5번. 이 프로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아. 근데 이게 따로서 떨어져 나온다. 왜 그럴까? 이거 붙지 않는 거지? 왜 이게 하나가 사라지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서브로? 1, 2, 1, 2. 제가 봤을 때는 행렬이 바뀐 것 같아요. 행렬인 것 같아요, 행렬. 1행, 2열, 1열. 두 개가 있고, 1, 2.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안 나오니까 이제 문제는 피규어. 그럼 피규어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바꿔서 한번 해볼까? 피규어로? 이 말고, 피규어 1, 피규어 2로. 그러면, 얘가 두 개 화면이 나오겠죠? 화면 두 개가 뜨겠죠? 각각? 4번, 5번. 왜 하나는 제대로 안 나올까? 뭔가 있어, 의미가. 뭔가 제대로 안 나온 이유가 있어. 얘는 왜 제대로 안 나올까? 첫 번째 게 제대로 안 나와. 첫 번째 게 제대로 안 나와. 이걸 쓰지 말고, 첫 번째 게 제대로 안 나와. 얘가 제대로 안 나와.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 같아. 첫 번째 게 제대로 안 나온 이유가? PLT 플로, PLT 플로. 첫 번째 것도 하고, PLT. 아, PLT 플롯을 해줘야 되는구나. 무슨 말인지 하면, PLT
필드 플롯을 내줘야 되는 거. 필드 플롯 이렇게 맞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시간이 뭔지 모르겠죠. 필드 플롯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구나. 제가 이런 게 좀 약해서 이런 기본기가 탄탄해야지만 이게 하는데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이제 하다 보니 그래도 제가 원하는 거 만든다는 거죠. 시간이 좀 더 걸려서 그렇지. 안 되네. 확실히 첫 번째 놈이 안 된다. 첫 번째는 됐는데 두 번째 게 안 된다. 쉽지 않네. 첫 번째 놈이 안 나온다는 거지. 왜 첫 번째가 안 나올까? 첫 번째가 안 나와. 첫 번째가 왜 첫 번째가 안 나올까? 필드 플롯 할 때 플롯의 대상을 설정을 해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시면 PLT RC 하고 PDO AX1 AX2 AX1 다 AX1이죠 그러면 AX1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필드 플롯 얘도 필드 하고 필드 파하고 필드 해서 한번 해볼까? 제대로 되는지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야. 또 오류가 났고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단이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이걸 제대로 하려면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LIB의 서브 플롯 이걸로 다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서브 플롯 사용해 보기.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해봐야 돼. 이렇게 해도 안 된다면 읽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행 2열, 이행 2열, 이행 1열. 피그 사이즈 이건 피그 사이즈가 있어야 되나? 이것이 이게 없어서 그렇구나. 피그 사이즈 PLT 피규어 이것 때문에 그러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PLT 피규어 그래서 뭐 그 사이즈가 뭐라고? 10대 6, 10,6 이렇게 한 거고 그렇죠. 이래 가지고 한번 해보죠. 정식적으로 4, 5 안 돼. 안 돼요. 안 돼. 두 개가 하나의 그림으로 합쳐지지가 않아요. 얘는 나오지도 않고 필티 플롯은 필요가 없다는 건가? 필티 플롯
뜨는 건가? 필드 프로그램 다시. 아,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이 사용법을 잘 모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이게 마무리 짓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이런 사단만 나는 거고,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 사용 1년. 하나 둘 셋 넷. 사행 1년 첫 번째. 사행 2, 사행 2열 2열 세 번째. 사행 1년 사행 2열 사행 2열 사행 1년 사행 1년 2이라고 하면 2 곱하기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끝까지 하는 거지. 2행 2열 2행 2열 2열 4번 5번 첫 번째 게 잘못된 것 같아. 첫 번째 게. 첫 번째 게 코딩 스타일이 지금 얘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얘가 스타일이 틀린 것 같아, 지금. 에이크스원. 이 코딩 스타일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이게. 피그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피그. 아, 진짜, 씨. 얘 때문에 그런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는데. 하나 합치는 게 쉽지가 않네. 아, 지금 코딩 스타일이 지금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AX1.
이런 것들이 진짜 안 맞아서 시간 너무 오래 걸리는데. 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우선 저 코딩 스타일이 지금 안 맞아서 두 개가 합쳐지지 않은 거니까 2행, 1행 2열, 1행 2열 이렇게 하고. 아. 두 개씩 출력을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개 다 띄워버려야지 그냥. 어쩔 수 없죠 뭐.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띄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 끝난 건 아니니까 또 다음에 또 시도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리소별 이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띄웠고 이걸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띄워지는 거. 이게 또 띄워지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전체 이 토탈 금액이 여기에 나와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